개만 달아도 될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가져가셔서 다른 신발에 하나 가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Hello, this is a Superman and Illusion. I'm always playing with the shoes and metal accessories. You can purchase this from me directly or get on Etsy.com and find Superman. What kind of shoe I have for today? Let's play with this. 끈을 다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갈등이 높을 거 네. 이 상태에서 느슨하게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묶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접어서 이 고리가 제껴지거든요. 여기다가 밀어드시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걸리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그리고 뺄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고리만 요거 제끼면 끈이 풀려요. 느슨해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빛 씻는 데 있잖아요. 햇빛이나 조명 있는 데 가시면 눈에 탁 띄어요. 네. 네. 아니면 끈이 조금 꼬이지 않고 하는 게 좋거든요. 꼬이지 않게. 이 신발은 바람이 안 들어와요. 네. 그렇죠. 가죽이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또 여기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네. 저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런데 지금 많이 하세요. 원래 이거 신발 가게였었는데. 네, 맞아요. 거기 나가고 저희가 아, 지금 바뀌었어요. 신발로 이렇게 장식 달아드리는 곳으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까지는. 네, 홍보 많이 해줄게요. 네. 햇빛에 탁 나가시면 번쩍번쩍해요. 사진 찍고 싶어 하시면. 그래서 이거 착용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세요. 하시는 거는 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해드리면 예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티가 딱 달라지죠 느낌이. 그리고 이거를 뭐 이쪽으로 보통 요즘 이렇게 많이 넣으시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신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침 이렇게 이제 끈을 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묶어주셔서 느슨하게 하시면 그리고 이제 균형 잡으려고 가운데 여기를 먼저 기준점으로 묶어주시고 네. 미스터 슈샤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사람 저처럼 네네.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양성하고 예.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는 인사동에 엉클 슈샤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근데 슈샤인 그러면 이제 예전에 구두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내가 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신발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외국 분들은 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신발이 샤이니하다고. 네. 그리고 제가 슈샤인 신발이 반짝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장착하는 데는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안쪽이고요. 지금 많이 안 걸려요.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될 때는 역으로 하시고 다른 신발에다도 나중에 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신발에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빼가지고 언제든지 원하시는 신발에다.